안녕하세요. 운 좋게 알고리즘으로 찾아보는 럭키펀치입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우리 강아지에게 주면 위험한 음식의 모든 것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채소는 옥수수, 대, 마늘, 양파, 대파, 쪽파, 부추, 고추, 고구마 껍질, 검은 반점이 생긴 고구마, 토마토의 파란 부분과 잎이 있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모든 과일 씨가 해당되며 대표적으로 사과, 복숭아, 감, 자두, 아보카도 등이 있으며 아보카도는 씨와 과육 모두 위험하고 포도, 청포도, 건포도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위험합니다. 감은 많이 먹이면 안 되고 씨앗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견과류인 아몬드, 마카다미안, 땅콩, 캐슈넛, 브라질너트, 밤 등 전부 해롭습니다. 육류 및 생선과 유제품의 경우 생선에는 기생충 우려로 좋지 않고 우유, 날달걀의 흰자, 동물성 지방, 삼겹살 등 지방이 포함된 음식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상어 연골도 스운 중독 위험이 있어 위험하며 신선하지 않은 생고기와 조리가 된 뼈는 씻게 되면 날카로워 위험하고 혹여나 그걸 삼키게 되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가공식품과 나머지 제품으로는 초콜릿은 절대 먹여서는 안 되는 제품이며 구토, 탈수, 복통, 근육경련, 발열, 발작이 오는 위험한 제품이고 심하면 죽음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류와 자일리톨이 있으며 커피, 녹차, 설탕, 소금, 나트륨, 이스트, 베이킹 파우더, 햄, 치킨 등 사람을 위해 간이 된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 영상은 강아지에게 안전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